안녕하세요. 한국 문학의 보석 같은 배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실 텐데요. 바로 최근에 아주 화제작에 많이 등장하셨어요. 돌프, 눈물의 여왕 하면 어떤 배우실지 벌써 구미부터 당기시죠. 바로 김영민 배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약속을 못 지켜도 지금처럼 날 섬길 수가 있어서. 힘들 때 육류를 먹는 사람이 인류입니다. 계속 살았어 봐라. 응? 내가 죽였니? 내가 죽였어? 넌 다 지난 일을 갖고 와서 나한테 이러니. 본인이 죽인 게 아니라고 추정. 너 이건 집착이야.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저희가 워낙 최근에 많은 플랫폼 드라마 등을 통해서 많이 봐가지고 이게 사실인가? 생신가?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런 자리에 저까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무조건 반갑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또 연출가님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한 김영민 배우의 한 25년 전에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어요. 25년 전부터 하셨던 그 연극 그 장소에 제가 매번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뵙기 전에 그걸 제가 다 정리를 해보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또 오늘 이렇게 속살 김영민 배우의 아주 소중한 속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드라마에서 속살 좀 꽤 봤던 것 같은데. 내면적인 속살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인터뷰하러 온다니까 같이 가겠다고 들러붙어가지고 제가 뿌리치고 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보신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서 MBTI를 운운하는 또 INTP로 나오셔서 네. 그쪽 MBTI 뭔데요? 뭐요? 내가 보기엔 ETJ 같은데 뭐요? 실제로는 어떤 성격의 분이실까 궁금해서 정말 찐 MBTI는 어떤 유형이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인프제고요. 네, 평소에는 좀 내향적인 스타일이고 네, 조용조용한데 또 친구들 만나고 또 그러면 또 성격이 좀 변하고 또 연기할 때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기를 정말 25년 정도 해오셨다고 네. 했나요? 비교적 일찍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형 친구분이 연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극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별로 호기심이 안 당겼는데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호기심이 딱 발동을 해서 보통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좋아서 하고 뭐 프로신 느끼고 뭐 이런 단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모양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극단생활을 시작하셨죠? 네, 이게 네 고민은 없으셨어요? 거기 시작한 곳이 극단이라고 하기엔 좀 어리고 이제 연극 서클이었는데 뭐 부모님 뭐 살짝 반대는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치기 어리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용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20대 초반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워낙 돈도 없고 뭐 그랬던 시절이어서 선배 형네 집 지하실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 그때 같이 있던 이제 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연극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대학로에 이제 무작정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이제 27이 됐을 때 다들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극단도 만들기 시작하고 막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 또 다시 흩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그때 저는 그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서울예전에 27살에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서울예전이었죠? 네, 서울예술대학교. 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예비역으로서 이제 뭐 이제 다들 이제 현역인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대접받으면서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연극 연출가이신 한택수 선생님 따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야 너희 졸업생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 좀 데리고 와봐. 해가지고 저랑 이제 몇몇 이제 그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 서재영 연출님하고 이한범 배우님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물리라는 극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 명이 가서 막내로서 열심히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로서의 첫 데뷔죠. 네. 하실 때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제가 여러 번 그랬었는데 굉장히 진지하셨고 또 연극을 종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정도로 연극에 대한 그 신실함, 절실함이 굉장히 컸던 배우라고 기억합니다.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들면서 그 어떤 소중함이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거. 있었고 뭐 그 당시 뭐 유명한 책이었던 피터 브룩의 빈 공간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만약 연극을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공연을 보게 되면 공연 중에 다시는 안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굉장히 좀 진중하게 무대를 바라봤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진중하면서도 그 안에 어떤 즐기는 마음이랄까 그런 게 또 없으면 또 너무 무거워지기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저도 좀 변화해야 하는 것도 같고 네, 그런 시기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배우님의 그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좋은 연출가들 그리고 좋은 배우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초창기인데도 대부분 주연을 하셨고요. 햄릿에서는 햄릿을 하셨고 에쿠스에서는 알런을 하셨고 주인공 역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작품들만 연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지 주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정말 운이 좋았는데요. 대학로에서 한때는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쟤는 누구들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포스터를 다 도배를 해요.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태숙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배정아 배용년이라는 공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배정아 배용 장화홍련의 그냥 동생이었는데 일찍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고 싶지는 않았고 저도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뭔가 마음을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재찬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재봐라. 그래가지고 양파라는 공연에 캐스팅을 하셨고 그 양파 공연을 하는데도 기국 선생님이 보시고 재봐라. 그래서 로베르토 주코라는 공연을 부르셨고 또 박상현 연출님이 그래서 추적이라는 공연을 부르셨고 그러면서 이성열 선배님이 햄릿이라는 공연을 또 부르셨고 그 햄릿 보면서 박근영 선배님이 청춘연차를 부르셨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빨리 잘 되고 싶고 왜 누군 나를 캐스팅 안 해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갔는데 아 내가 아무리 작은 역을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 휠체어 역 이야기가 어쩌면 김영민 배우를 온전하게 다 이야기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거의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온 마음을 담아서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씬을 너무 인상적이게 만들어준 거죠. 내가 무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 배우로서 이제 살아있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반신불구 그런 역을 할 때 있어서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그 놀랍죠. 그 마음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요. 아 방금 그 무대에서 존재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의미 있게 와닿았어요. 예. 정말 연예인이 아니시고 배우 맞으시더라고요. 연극 배우 맞으세요 진짜.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할 것인가 뭐 그러니까 액팅을 할 것인가 비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존재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매번 어렵더라고요. 쭉 연기를 이어나가셨던 그 과정에 내적 돌풍은 좀 없으셨나? 매번 있죠. 지금도 있고 야 이거 이런 고민과 고통이 언제쯤 없어지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순간 한순간이 산 넘어 산인데 나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연습실에 가야 된다. 라는 것도 있었고 특히 뭐 햄릿 공연을 할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이게 너무 30대 초반에 큰 역이 오니까 너무 하고 싶은 역이긴 한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이성열 선배님하고 박상현 연출님 그리고 돌아가신 김동윤 연출님 오셔가지고 또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잘하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연습실에서 잠깐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와야지 세수하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인생에 코피 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는구나.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야 그랬는데 야, 나도 참 열심히 했어 때가 있지. 그래서 가끔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고 햄릿에서 처음 왜 그때 힘들어하고 그랬었냐면은 제가 원래 대본을 보면은 약간 도서관 스타일이었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분석하고 신 넘버 매기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남산 도서관인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자료만 평생을 보겠더라고요. 햄릿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많아서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지? 네, 그래서, 평생 다 못 읽어요. 네,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햄릿을 했던 여러 남자 배우들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 정도는 아닌데 열심히는 하지만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했는데 햄릿 지나고 한두 달 지났나? 약간 야 이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게 막 심한 건 아닌데 좀 우울하달까?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배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건강을 해치거나 내 신경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만약에 너무 몰입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순수한 배우일수록 거기에 혹 빠졌다가 네.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몰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진짜 무아지경에 그쵸. 빠져서 내가 한 이렇게 예전으로 따지면 마치 무슨 무당이 된 것처럼 연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몰입된 인물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내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절하는 내가 생긴다는 게 그러니까 조절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좋지 내가 너무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우타하겐이라는 분이 쓴 산연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걸로 너무 배우들의 신경적으로 하는 걸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불규칙하게 살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잡지에서 톰 크루즈도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내가 거의 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런, 모든 배우의 고민이구나, 고통이구나. 그래서 코피 터지면서 했을 때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의 노력이 스킨의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거든요.